이 사람은요 월 3천만 원 벌었어요. 지금은 월 3억 번대. 어째 이렇게 잘 나갈까? 그리고 어찌 이렇게 내공이 강할까라고 깊이 또 대화하면서 살펴보니까 와우, 월급쟁이는 정말 위험해요.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때가 되면 나와야 되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파이어 됐잖아요. 60 이후에 100년 산다고 봤을 때 40년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 자기 브랜드로 살아야 되거든요. 퍼스널 브랜딩의 요점은? 잘 되어 있는 사례들을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독서 광이에요. 대구 수성구에 강의를 갔거든요. 근데 한 300명이 모였더라고요.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공짜 강의니까. 복도 있잖아요. 거기에 제일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듣고 그날 제 책을 사서 읽으면서 말해 10번을 읽고 저를 만나겠다고 각오를 세운 거예요.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10번 읽고 저를 만났어요. 근데 막 책이 너덜너덜해. 울고 막 눈물, 콧물 막 줄친 거 막 번진 거 이게 막 다 보여주더라고. 그 외에다 사인을 해줬어요. 그거 꼭 성공할 겁니다. 라고. 지금 어떠냐. 대구에서 교육 전문회사를 만들어가지고요. 연결을 한 거예요. 좋은 강사를 저쪽 시청에도 연결하고 학교에도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코칭해서 교육회사로 거듭나서 대구에서 넘버원이 돼버렸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냥 아줌마였어.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는 아줌마인데 공짜 강의 들으러 와서 책 한 권으로 살렸다. 그렇듯이 인생은 결국에는 대부분이 보니까 책으로 시작해. 박선희 대표라고 있어요. 마인드 코칭 회사. 이 사람은요 월 3천만 원 벌었어요. 그런데 제가 딱 가서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분당에서 있길래 진짜 돈 벌고 싶냐?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강남으로 와야 돈 번다. 강남이 돈이 많다. 그러면 그쪽으로 와야지. 요 분당에서 어떡하냐? 근데 제 말이 씨가 돼가지고 바로 강남을 옮겼어요. 지금 얼마 버냐? 월 3억 벌어요. 그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도 내 모티베이터 책을 10번 읽었고 내 모티베이터 내용을 가지고 강의로 시작을 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지금은 월 3억 번대.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장한다. 근데 그걸 보면은 책이야 또. 조성경 회장이라고 주비스 다이어트 회사. 인류가 없어지지 않는 한 여성의 아름다움의 목표는 이루고자 하는 꿈이다. 옷도 몸매가 예뻐야 옷이 이쁘게 입어진다. 그리고 다이어트 시장은 안 없어질 거다 알아가지고 다이어트 시장이 넘버원이야. 2,500억에 팔았어요, 그 회사를. 근데 그분을 또 살펴봐서 깊이 대화하고 얘기하고 강의도 초빙하고 밥도 같이 먹고 얘기를 해보면 독서 광이야. 또 이번에 주택관리공사 경영계획본부장으로 간 사람이 있어. 김병용 총장. 신한은행에 퇴직을 한 사람이야. 본부장으로. 근데 이 사람은 상고, 덕수상고밖에 졸업을 안 했는데 어째 이렇게 잘 나갈까? 그리고 어찌 이렇게 내공이 강할까라고 깊이 또 대화하면서 살펴보니까 와우, 독서 광이야. 그리고 독서를 하고 나서 저자한테 반드시 피드백을 보내. 10장, 20장 보내. 읽은 독후감을 쓰는 거야. 내공이 강하다 보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의해서 이번 달에 뽑혀갔어. 내 친구 이장호 박사, 아이디어 닥터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3M에 그 차장할 때 저는 이미 35살에 마케팅 중역이 된 거야. 다이아래. 내 사무실에 와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같이 영문과 출신인데. 와우, 이사. 자기가 보는 이사는 막 하늘이거든. 내 방에 와가지고 카펫 깔린 내 방에 와서 막 부러워해. 그래서 제가 알려줬죠. 야, 네가 출세하는 길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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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나중에 사장은 저보다 빨리 됐잖아요. 그대로 실행에 옮긴 거야. 근데 이 사람도 보면은 아주 독서광이야. 독서광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위기 대체 능력이 있고 그 받은 인사이트를 또 써먹더라는 거야. 뭐부터 해야 될지 잘 감을 못 잡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부터 하면 된다. 그 분야 완전 전문가가 되고 그거를 기록 유지하라. 월급쟁이는 정말 위험해요. 회사가 내 게 아니잖아요.
직장은 저를 보증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때가 되면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파이어 된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파이어 되든 미스테이크해서 파이어 되든 능력이 없어 파이어 되든 어떠한 이유든 간에 파이어 돼. 저 같은 사람도 파이어 됐잖아요. KTF 합병하면서 전차 진짜 예기치 않은 파이어를 55살에 당한 거야. 5년 땡겨 당했죠. 60살인데 55살에 했으니까. 그러면 엄청 당황하잖아요. 60 이후에 100년 산다고 봤을 때 40년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 자기 브랜드로 살아야 되거든요. 남한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네. 그러면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려면은 레퓨테이션을 가져야 되고, 레퓨테이션을 가지려면 그 분야의 1인자가 돼야 되는데, 1인자가 되는 길은 뭡니까? 저는 젊은 일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숨 걸고 박사하게 해라.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에너지도 투자하고 다 투자해서 박사학위를 해놔야 나중에 나머지 노후가 편하다. 영 할 일 없으면 이 학교 저 학교 가서 시간 강사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무조건 해놔라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멘토 노릇할 때는 무조건 그걸 강조해줘요. 반대도 무릎 써라. 못하게 해요. 대부분이 못하게. 와이프도 못하게 하고요. 회사에서 못하게 하고요. 상사도 못하게 하고요. 부하 직원도 못하게 하고요. 옆에 사람도 비아냥거려. 다 찬성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렇지만 다 떠나도 누가 남습니까? 내가 남잖아요. 부모도 돌아가죠. 애들도 시집장가 가. 나만 남는 거야. 회사도 다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남아요? 나는 남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건 내가 갖고 나오는 거야. 끊임없이 활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 어찌 보면 요체다. 다 떠나고 나만 남는다. 나만 남았을 때 뭐가 남냐? 그야말로 나의 이름이 남는다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꼭 책을 써라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좋아하고 자신감 있는 분야 책을 써라. 저자 특강에 들어와. 강의료가 나와, 인세가 나와, 또 이름이 나게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 그래서 책을 꼭 써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메모를 계속 해나가라. 가제 하나 붙여놓고. 그리고 소제목을 이렇게 하나씩 붙이면 돼. 자신감, 인간관계,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그리고 꿈이란, 말의 힘, 위기탈출 방법. 자기 생각을 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책 쓰기도 쉬워. 스마트폰 딱 틀어놓고 계속 녹음을 해. 녹음을 풀어서 글로 만들어. 뭐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을 연결해놓으면 얘가 알아서 스마트폰이 글을 타이핑을 해줘요. 근데 왜 스마트폰을 하라고 그러냐면 구어체로 써서 그래요. 문어체로 쓰면은 딱딱해서 못 읽어. 펜을 잡고 쓰면 이게 한자 수거가 꼭 들어가. 우리가 인생 만사 세옹지마 뭐 이런 식으로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경제 환경 뭐 이렇게 그럼 안 읽어 사람들이. 쉽게 쓰라. 이거 내 얘기네. 내 동생 얘기네. 우리 형 얘기네. 우리 오빠 얘기네. 이렇게 친근감 있게 달아가야 된다. 그 책을 쓰면 그리고 하기를 하면 90% 이상은 해결한 거라고 보면 돼. 근데 책 쓰는 건 별거 아니라는 거지. 생각 밖으로. 그게 거창한 글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얘기지. 제가 한 그 일상 소소한 거. 어떤 사람은요. 디자인을 하는데요. 매일 밤새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디자인하면서 밤새는 거야. 그리고 또 클라이언트는 언제 또 일을 줘? 퇴근하기 전에 일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애환을 글쓰기 시작한 거야. 페이스북 이런 데다 글쓰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우와 이 글 좋다. 그래가지고 책도 간단하게 쓰고요. 그럼 그 사람은 요새는요. SNS 강사로 넘버원 강사. 그러니까 시작은 미미하나 네 끝은 창대하리라. 간단하게 시작했는데 그게 생각 밖으로 하늘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라는 거. 중요한 건 시작하라가 중요해.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다 소용없네. 옛날에는 4대 매체 KBS, MBC, 뭐 SBS 이런 텔레비전 셋하고 잡지, 신문 이런 데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알릴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 개인으로도 SNS로도 알릴 수 있고 개인 혼자 유튜브에서도 알릴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 거야. 마케팅 툴이. 그러니까 아주 요약해서 말하면
기회가 너무 좋아졌다.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힘들지만 기회는 그만큼 넓어지고 쉬워졌다는 어프로치가. 다만 내가 언제 무엇을 할 것인가만 내가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선택은 It's up to you. 당신이 하는 거지 남이 선택을 해주는 건 아니다. 왜냐? 당신이 성장 과정이 뭔지, 당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당신이 잘하는 게 뭔지를 당신만이 알지 딴 사람 모르기 때문에 그것만 결정해서 담대하게 돌진하라, 젊은이들이여.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근데 가다 보면 안 될 때가 있다. 그때가 오히려 또 기회다. 위기가 있기에 우리의 생각을 좀 단단히 할 수 있고 옷깃을 새로이 여밀 수가 있고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절대 중간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목표를 설정 뚜렷이 하고 가다 보면 분명 기회가 나옵니다. 포기하면 거기서 끝나지만 포기만 하지 않으면 성공으로 가고 있는 중이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